이에 맞설 두 번째 자연의 맛은 서울에 있다. 빌딩 숲속에서 자연을 맛보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. 안으로 들어가자 발 디딜 틈 없는 식당 안. 도대체 어떤 자연산을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걸까요? 자연산인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저 이번 달에만 16번 왔어요. 16번? 이틀에 한 번이요? 네, 16번 왔어요. 먹으러 제주도 갈 필요 없어요. 이게 뭐예요? 주인공은 제철 맞은 갈치조림.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오동통한 갈치가 매콤 칼칼한 빨간 양념 속에 푹 담겨있는 모습은 눈, 코, 입이 절로 즐거워지는 비주얼. 또 부드러운 갈치살에 매콤한 양념의 조화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맛을 자랑한다죠. 이렇게 선도가 있고 가성비가 높은 갈치조림은 아마 서울에서 이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살이 통통하고 쫄깃하고 이 밑갓이 살아있잖아요. 마치 그 소고기의 육즙과 삼겹살 통통함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제주에서 잡은 건데 방금 잡은 것처럼 너무너무 신선해요. 이 집 갈치조림에는 입맛뿐 아니라 손님들 마음도 사로잡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.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요. 저렴하다고요? 네. 얼만데요? 갈치조림이 8,000원이에요. 다른 데는 거의 두 배 가까이. 한 뭐 12,000원에서 한 15,000원 정도예요. 서울에서 8,000원 자연산 갈치조림 먹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. 빨간 양념 속에 가려진 갈치의 정체. 정말 자연산이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선생님 여기 들어가도 돼요? 여기 뭐 있어요? 여기 안 되는데. 어, 뭐 있는데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안 돼 안 돼. 보여주세요. 어제 보험 찰 건데. 보여주세요. 들어가서 보세요. 들어가도 돼요. 식당 안 보관 창고에 가득 쌓인 흰색 상자가 아무래도 수상한데 말이죠. 의심 많은 제작진을 위해 박스 안 대공개. 그 안에 영롱한 은빛 자태 뽐내는 은갈치. 신선하다 못해 금방이라도 살아서 팔딱일 것 같군요. 제주도에서 배에서 잡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신선하죠? 우와, 색깔이! 시선 강탈, 온몸에 호의를 휘감은 듯한 오늘의 주인공 자연산 은갈치.